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온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 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빨리 와이프 링크 스타트. 아이폰 가져와야 링크 스타트 할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용술. 오, 살아났어. 우리 걔랑 대판 싸고 나랑 말안 함. 수고, 선언 후, 냉정 기간이었는데. 누워있길래 옆에 가서 슬쩍 앉았는데? 진짜 앉자마자 벌떡 일어나선 거리 두더니 눈안 마주치고 불러도 귀 하나 까딱 안 해줬었던 그때의 사진. 결국 내가 먼저 사과함. 부부싸움 아니고. 걔랑 싸움. 귀엽게. 노후자금 플렉스 하는 방법. 요양원에 머무는 비용보다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 하는 게더 저렴하다는 결론이 나오자. 51개 크루즈를 연달아 예약하고 3년 넘는 일정을 계획해서 지금은 2년 차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에요. 객실 청소해주고 요리도 할 일이 없는 게 개꿀이고 편하게 마시면서 놀수 있는 데다가 일정 동안 관광지도 7개 대륙 135개 국가 방문하고 375개의 관광지 그리고 13개의 불가사의를 볼수 있다고. 요양원에 머무는 비용보다 크루즈 타고 세계 일주하는 게더 싸다고? 근데 이거 좀 이상한 게, 그러면은 크루즈가 비용이 좀 비싸거든요, 내가 알기로. 비싸죠, 비싸. 근데 그러면은 저 요양원 자체가 좀 되게 고급 요양원이었나 보네. 그러니까 엄청 좋은 요양원에 갈 생각이었나 보다, 애초에. 그 먹거리 봐. 아, 그러네. 목걸이. 그러게요. 네, 좋은 생각인 것 같아. 요양원에서 뭐 맨날 그냥 똑같은 장소에서 할아버지들이랑 있는 것보다. 같은 돈이면 이게 훨씬 낫지. 특히나 저 나이대쯤 되면은 이제 좀 오히려 저게 진짜 100배 낫지. 일본인 부부가 싸우고 화해하는. 자, 이거 올린 놈 누구니? 누구니? 지금 우리 와이프랑 같이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로 그냥 깜짝 놀랐네. 근데 궁금하다. 어? 뭐가? 대판 싸우고 이제 뭐 잘못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화해 제스처로 저렇게 딱 하고 있으면 화가 풀릴 것 같으신가요? 화가 안 풀려도 어쩔 수 없어. 뭐가 어쩔 수 없어? 질 수밖에 없어. 내가 여기서 화를 안 풀면 어쩔 수 있는, 내가 뭘할수 있는데. 화가 안 풀려도 그냥 예. 불가항력이야, 맞아. 이거는, 내가 지금 화를 안 풀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아무것도 없어. 와이프한테 사랑 못 받는데? 바로 그냥 화해해야지. 와이프가. 이거 뭐? 헉! 내가 오늘 바쁘게 나오느라 못 봤나 봐. 집 가자마자 바로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올게. 방금 내가 만든 건데. 아, 근데 저 좀. 아, 양은혜는 좀 너무했다. 저게 라면이야, 파스타야, 뭐야? 남편 먹으라고 주려고 했나 봐. 차라리 요리를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남편아, 밥 먹자. 아, 손녀 보여주는 거구나. 이것도 약간 어떻게 보면 판타지인 게요. 손녀 손자 보여주는 거는 한 시간 정도는 좋아하시고 맞아. 한 시간 넘어가면 이제 언제 가냐고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가라. 니네 언제 가니? 안 바쁘니? 진짜 정말 그러세요? 약간 뭐랄까 엑기스만 딱 보고 싶어요. 맞아. 자기야, 이번 부활절 어떻게 보낼 거야? 예수님처럼 지내볼까 해. 무슨 뜻이야? 금요일 날 나는 사라질 거야. 그리고 월요일 날짠 하고 다시 나타나는 거지. 멋지다. 그럼 나는 마리아처럼 지내야지. 말이야? 무슨 뜻이야? 당신은 손도 안 대는데 임신한 상태로 나타나는 거야. 와. 남편은 부활절을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연인 대 부부래.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 근데 부부되면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대. 그치? 귀엽다 이거 사진. 왜 오케이 안 하세요? 근데 저기 진짜로 연기 안 하고 정말 저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제일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거 시작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난 모르는데. 저거 알아? 남자들이 나중에? 난 모르는데. 저런 거 왜 챙겨?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챙겨주면 스윗한 거야? 난 모르겠네.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나도 뭐 딱히 저런 거 책임 받고 싶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네. 그냥 계속 이렇게 주는 게 낫지 않아? 난 꽃이 좋아. 그렇죠. 언제든. 그렇죠.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걱정 마. 내가 해결할게. 저거는 집안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사주님이 항상 나서서 해주죠. 화장실은 최대한 제가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좀 게으름쟁이라 좀 늦어가지고 하기는 제가 해요. 네, 화장실 청소할 때가 좀 지났더라고요. 만화만 아니었어도 며칠 쉬는 건데. 어느 부부 이혼 사유? 1년 전 탁구 동호회에서 처음 만난 안씨 부부. 우리는 천생연분 결혼 4개월 만에 이혼 생각. 왜? 왜 그런 거야? 그 이혼의 식습관, 해산물 채소 싫어하는 남편. 난데? 야, 저것 때문에 이혼해? 저건 좀... 그러니까 너무 짧게 만났지. 위에 1년? 1년 연애였나? 1년 전. 1년 전이네. 아니, 1년 전이면 결혼 4개월 만에. 그러면은 6개월 사귀고 바로 결혼하고 지금 4개월 지난 거? 아니, 6개월이 아니고 8개월? 우리가 몇 년 만나고 결혼했지? 우리? 5년? 5년 만나고 결혼하고 지금 3년 차인가? 결혼한 지? 그럼 8년 차네. 근데 이제 저는 산주님보다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더 많고 산주님이랑 이렇게 같이 못 먹을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게 적어요. 여기는 먹는 거 다 먹는데 저 그냥 먹고 싶어도 그냥 저는 저는 문명인이라 날 것은 안 먹어요. 인간이 불을 발명하고 익혀 근데 하나 그건 내가 다 참을 수 있거든? 내가 해산물 안 먹고 뭐 이런 건 괜찮아. 근데 진짜 여기 전국 푸드맨이랑 함께 사는 사람 누가 정확히 짚어주셨어. 어떤 놈이야. 줄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을 위해서. 오늘 아침 어떻게 먹는 줄 알아? 아침에 여기는 베이글이랑 그 샐러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먹는데 나 혼자 라면 끓여 먹어. 그러니까 아침 상이 달라. 나는 라면, 여기는 베이글이랑 샐러드. 윙크 5번 주문이요. 윙크 5번 주문이라고 돼 있잖아. 지금 세 번 했나? 이게 지금 확실히 내가 하는 거랑 여기 이 캐릭터 하는 거 보기 그냥 기분이 좋아진다. 아 그래? 여자가 해주니까 유부녀 윙크 최고래. 아 마팔남 너무 좋다. 저 인생 목표 마팔남 너무 좋습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집에 있는 저걸 다 부셔버렸나 봐. 너무 과격하다. 우리도 부부싸움 하잖아. 근데 저렇게 남이 좋아하는 걸 저렇게 부셔버리는 건 조금 지나치지 않나. 부부싸움 후 오늘 퇴근해보니 와이프가 복수한다고 펄스를 욕조에 넣어놨대. 그러니까 난 저런 행동 난 뭐 내가 너무 싫어. 그러니까. 오, 부부싸움 세상에. 정말 무섭습니다. 저 돈이 얼마인지. 맥 뭐야 이거? 이건 너무한다. 이게 135만원짜리네. 스타워즈. 아까 난 돈을 떠나서 그 물건 자체를 좀 그 상대방을 향한 복수로 저렇게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건 참 안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싸우잖아. 싸울 수 있는데 말로 싸우면 되지.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난 말싸움이 좋아. 그러니까 파괴적으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어차피 말로 한 다음에 말로 풀면 되는데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잖아 저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화해를 했어 나중에 그럼 저 물건들을 보면 또 속상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니까. 근데 누가 이거 보고 사과집이래. 와이프가 맥북을 물에 담궜습니다. 왜 이렇게 애플한테 이렇게 화를 푸는 거야. 그러면은 뭐 저기야? 남편이 내 막 그 명품백 저렇게 물에 담그면 어쩔 건데?
6시에 일어나서 아들님이랑 놀아주다가 혼자 왜 주먹밥을 먹었냐네요. 자기는 자고 있었으면서. 휴식 중인데 운동 가야 한다고 안 보고 50분 걸리는 유치원 등교도 저한테 맡기고 아침도 제가 하는데 오늘은 와이프가 부탁받은 거 아침에 해주느라 아침은 와이프한테 부탁했는데 제 아침은 애랑 놀면서 주먹밥 먹었다니까 길길이 화내다 그렇게 해놨네요. 자기는 점심도 저녁도 하는데 아침이라도 해는 거 아니냐니. 뭔 말이야 이게? 주먹밥 왜 혼자 먹었냐고 지금 뭐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게 맞아 이게?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주먹밥 하나 먹었다고. 그러니까 주먹밥 때문인지 아침을 안 해서 왜 혼자 주먹밥 먹고 아침밥을 안 해줬냐 자기한테. 자기가 점심 저녁도 자기가 하는데 애한테. 아 애기한테 왜 주먹밥 먹였냐고? 그런 거 같아. 제대로 된 밥을 같이 애랑 먹고 좀 그렇게 하지? 이런 건가?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저건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근데 그거 한번 했다고 맥북을 물에 담가버려? 그러니까 그럼 말로 싸우면 되지. 저거는 너무 뭐 주먹밥이 뭐 어때서 그리고? 그러게. 여러모로 이해가 안 되는 글이다. 그러게. 약간 우리 상식으로는 다 이해가 안 가. 왜 맥북을 저기다 담궜으며 주먹밥이 뭐 어때서도 있고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 난 지금 이거 보면서. 그러니까 자기한테 아침을 안 차려줬다? 이건가 봐요? 아니 뭐 나는 솔직히 음식은 우리가 우리 서로가 누가 챙겨주네 마냐 이런 게 정해진 게 잘 없잖아.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 하는 거지. 맞아요. 둘 다 하고 싶지 않으면 집에서 간단히 되게 간단하게 먹고 베이글 그냥 돌려서 그냥 먹고 그냥 만두 돌려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 이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우리 한국식 밥상 있잖아. 그런 식으로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이제 자취하거나 이제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느끼는 건데 그런 한국식 밥상 매번 3끼 그렇게 먹는 게 3끼 그렇게 먹는 게 그게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포기했어. 그리고 그냥 뭐 아침은 가볍게 시리얼이나 빵이랑 이런 거 먹고 그런 게 처음엔 좀 저도 싫었거든요. 집에서는 그렇게 안 먹다 보니까. 근데 먹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미국식 밥상이 이렇게 나쁘지 않아. 먹기도 편하고. 네, 저희도 그냥 되게 가볍게 먹어요. 저게 뭐야? 다 던진 것 같은데 집 안에 있는 거를 창밖으로. 부부싸움 안 보고 그냥 집안 살림 다 그냥 집어 던진 거야? 그런가 봐요. 아유 저거는 좀 너무 그렇다. 난 저렇게는 못. 여기 깨졌어 심지어. 와 다른 집이 피해를 보네. 저렇게 싸웠으면은 온 동네 떠나가라 싸웠겠다. 부부싸움 다음날 아침이래. 나 이런 게 웃긴 게 싸웠는데 챙겨준다는 게 더 웃겨. 그냥 알아서 보통 챙겨 먹지 않나? 우리는 어떻게 했지? 우리는 어떻게 하지?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음 밥 먹기 전에 보통 풀죠. 맞아요. 뭐 다음 끼니 때까지 그걸 길게 끌고 가진 않는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맞아. 사귄 지 1년인데 행복해요. 고작 1년? 3년 만나면 다를걸? 3년인데 너무 행복해요. 고작? 애 낳아봐라 다를걸? 10년 차인데 여전히 행복해요. 20년 살아보고 말해. 다 변해. 분명 겉으로만 행복한 척일 거야. 안 속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귀여워. 시온이 보는 것 같아. 그러게. 그러니까 저런 부부가 있어. 있지. 있어. 여러분이 인터넷 보다 보면 이게 그 통계의 오류야. 지금 이런 식으로 부부싸움 하는 거는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잖아. 저렇게 금실 좋은 부부는 굳이 인터넷에 글을 안 쓴다고. 그치. 맞아. 굳이 뭐 얘 우리 잘 살고 있어야 해봤자 뭐 기만인이 뭐냐 하면서 이런 말 하고 뭐 할 얘기가 없잖아. 우리 잘 사는 얘기 뭐더라 그래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자극적으로 이제 할 만하니까 나오는 거고. 그래 생존자 편향인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잘 지내는 부부도 많은데 저렇게 이제 싸우는 부부들 글들만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맞아. 편향적인 그런 글들이 많다고 느껴진다. 내 생각에 분명히 이렇게 잘 사는 부부들도 있을 것이다. 가족 앨범 보는 도중에 서로 만난 게 11년 전인 10대 시절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사진 찍은 기록이 발견됐다. 우와. 이거야말로 진짜 천생연분 아닙니까? 나 뭐지? 그 미국 사연도 하나 봤었어. 그 디즈니랜드에서 둘 다 유모차 시절에 부모님이랑 같이 디즈니랜드 갔다가 서로 사진을 찍힌 거야. 이렇게. 와, 낭만 있다. 누가 남편이 스토커 아니야? 아유 무슨. 여봉 나 얼마나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점점점 사랑하냐고 안 물어봤잖아. 나 사랑해? 아니
귀엽네요. 아빠와 딸의 채팅이네. 딸 어디니? 나 밖에서 얘기 중이야 친구랑. 이렇게 늦었는데 나쁜 남자들이 이쁜 딸 잡아간단 말이야. 아니야 아빠 안 그래. 나 안 잡아가. 아빠만 나 이뻐해. 미안해 딸. 아빠가 엄마 잘못 잡아와서 우리 딸이. 아빠 씨는 아빠 씨야 왜 그래. 캡처해서 엄마 보여줄 거야. 바로 그냥 책임 회피해 버리시는 거 봐. 아버님 자기 DNA도 반도 들어가 있는데. 와이프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 사준다, 요리한다, 청소한다, 처가에 잘한다, 쇼핑한다,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연락 자주 한다, 결혼기념일 챙긴다, 어깨에 주물러준다, 빨래한다, 아내의 고민을 들어준다, 일찍 귀가한다. 다 맞는 말이야. 엄청 맞네. 그렇지. 다 기분 좋지. 먹인다, 남편... 재운다, 가만히 둔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진짜 진리다 저거까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난 먹이는 건 내가 알아서 먹어. 내가 알아서 챙겨 먹거든? 자는 것도 알아서 잘 자는 것도 알아서 자는 거고 3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 생각에. 3번이 제일 중요해. 가만히 두면 정말 좋습니다. 아니 내 남편 새끼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진짜 빠게티 존나 잘 끓였다고 제발 맛보라고 사정사정한 침대에 떨어뜨릴까 봐 소리 질렀더니 잠이 확 깬다. 아니 나 이게 너무 웃겨. 우리 와이프 내가 진짜 너무 맛있다. 한 무 봐라. 한 무 봐라. 지금 한 무 봐라. 아 지금 아 거기서 그냥 무 봐라.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 귀엽다. 근데 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저 안에 저 막 뭔데? 아니 그래 맛있는 거 알겠는데 근데 나도 그렇잖아. 먹는 거보다 자는 게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고 있는데 와가지고 저러면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아 그리고 침대잖아. 더러워질까 봐. 여기는 너 자는 거 건드는 거 진짜 싫어해요. 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그러네 디테일 보소. 그릇 잡은 손도 되게 불안하대. 약간 이렇게 잡고 있어야지. 이걸 이러고 있어 막 허이 이렇게. 그리고 그릇 옆에 묻은 것도 버킹 받는 거야. 엄마 생신이다 문자 드려라. 엄마 생신 아니라는데요? 엄마한테 혼났어요. 미안 아빠도 어느 년이라고 욕먹었다. 야 어떻게 와이프 생일을 모를 수가 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럴까 봐서 저는 미리 제가 달력에 다 이제 써놓고 자 봐봐 이날 이날인 거 알지? 먼저 이렇게 며칠 전에 다 얘기를 해줘요. 그래야 서로 안 싸우고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저기 우리 샐러드님 말씀이 맞는 게 그러니까 이날은 챙겨주기 딱 바라면은 이렇게 말하나 안 하나 두고 보자 이러고 있잖아 보통. 근데 난 이것도 이상한 것 같아. 그냥 얘기해주면 되잖아. 난 그것도 좀 음흉한 것 같아. 난 그 싫어. 아, 또 사람이라는 게 기억하고 있다가도 당일날 이렇게 딱 까먹는 수가 있어. 그럼 그럼.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미리 얘기를 나누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사람은 실수하는 동물이니까. 결혼 전 결혼 후래. 이건 좀 너무한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랄까 여자들이 결혼 전에는 이제 막 화장 엄청 하고 집에서는 이제 결혼 안 한 얼굴, 그 화장 안 한 얼굴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밈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우리 와이프가 약간 이게 욕하는 게 아니에요. 화장을 못 해. 그러니까 결혼 전에도 화장을 하긴 했거든. 근데 화장을 잘 못 해. 그래서 그냥 가볍게만 하는 식이거든요. 화장을. 남자들이 결혼하고 나서 배신당했다고 막 하면 되는데 내가 알던 얼굴이 아닌데 이렇게 나는 근데 그게 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무서워서 여자들 중에 결혼했는데도 막 몇십 년째 계속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화장하는 여자도 있다고 하더라고. 나 아는 분 중에 그런 아는 분 중에? 내 친구 엄마가 그랬었어. 이야 난 근데 그 정도면은 그거는 진짜 존경할 만한 거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거는 그 사람 얼굴이야. 난 솔직히 그 정도면.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맨날 꾸미는 거는 나는 그거는 진짜 존경받을 만한 여성이라고 봐. 그게 막 왜 그런데? 이게 아니고
남자들은 저 게이지들이 무슨 뜻인지 다 알면서 자기 여자들 마음은 이해 못하더라. 쟤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정확하게 말해주지 않아. 그치. 이 여자의 마음은 계기판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 저는 저만의 어떤 그 게이지가 있어요. 우리 와이프 게이지. 그 표정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데 이 행동이랑 이 어투에서 좀 나와요. 약간 삐지거나 화가 나 있으면은. 맞아. 네, 그래서 바로 눈치 까고 이제 약간 그때부터 약간 저자세로 왜 그래? 이렇게 약간 괜찮아? 그래서 산주님이 그런 점이 나는 마음에 들어. 뭐? 내가 이제 굳이 산주님 그 별로 말하고 싶지도 편인가요? 않은 거야. 내가 삐진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산주님이 내가 삐졌구나 그걸 알아채고 빨리 알아채고 이제 왜 그래? 말해봐. 이제 이렇게 해주면은 그럼 거기서 좀 마음이 풀려. 들었죠 여러분? 노하우입니다. 민트초코의 분기님이 산주님 눈치는 좋으신 편인가요? 네.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눈치가 좋아요. 네. 그래서 일부러 아는데도 그냥 모른 척 할 때 있어. 아는 채도 저 자세로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그냥 몰랐네? 나도 막 그냥 막 달래주기 싫을 때. 그렇구나. 그럴 때가 있구나. 근데 오래 못 가. 보통 이제 내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왜 화나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알면은 바로 미안해서 이렇게 왜 그래 할 텐데 모르겠는데 삐졌는데 나도 영문을 모르는데 일단 내가 뭐 사과하는 건 좀 그렇잖아. 아 그렇지. 처음부터 다짜고짜 사과. 그럴 때는 이제 사과 뭐 이렇게 달래주고 싶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내일 아침밥 비상이래. 샐러드님, 산주님 마음은 게이지로 보이나요? 누가 지금 물어보시는데. 저도 이제 잘 보여요. 산주님이 지금 어떤 상태구나. 어떻게? 자기가 산주님도 딱 빼지면요 방에서 안 나와요. 약간 맞아. 딱 자리 피해요. 자기만의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해요. 그럼 혼자 있으면서 이제 생각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게 보여요. 감정이 상했어. 근데 나도 감정 상했고 뭐 여기도 상했을 거 아니야. 와이프도. 근데 여기서 더 얘기해봤자 감정 싸움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자리를 피하는 거야. 그리고 좀 이제 내 시간 좀 보내다 보면 미타임을 좀 보내다 보면 좀 사람이 좀 괜찮아지거든. 그럼 다시 가서 이제 쇼부 보는 거지. 그럼 대부분 괜찮더라고. 항상 싸울 때 바로 맞불 놓으면 안 되는 것 같아. 맞아. 서로 감정이 격양된 상태에서는 계속 서로 화만 내게 되니까 차라리 그게 나은 거. 그리고 얼굴 좀 안 보고 있으면 또 보고 싶어지거든. 어떻게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계속 화난 상태에서 계속 그러면은 오히려 계속 싸우게 되는 것 같아. 왜 남편은요 집에 안 들어오면 보고 싶고 집에 들어오면 답답하고 오자마자 자면 서운하고 안 자고 뒹굴거리면 짜증나고 말 걸면 짜증나고 말 안 걸면 짜증나고 누워있으면 나갔으면 좋겠고 나가있으면 집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고 늦게 오면 열받고 일찍 오면 괜히 불편하고 신경 쓰이고. 슈데링거의 남편이야? 이거 약간 공감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때요? 아니에요. 저는 공감 안 돼요. 아 진짜? 네. 뭐 저기 이미지 안 챙기셔도 돼요. 얘기하셔도 돼요. 나는 그냥 산주님이랑 지금 결혼한 생활 내내 같이 한 집에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오히려 산주님 집에 몇 시간이라도 나가 있으면은 허전하고 그냥 오히려 그래요. 근데 이 얘기 더 하면은 유튜브가 안 나와요. 약간 서로 싸워야 돼, 알았지? 우리 다 좋아요 하면은 재미없어. 응? 알겠지? 갈등을 만들어야 된다고.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 유부남이 말하는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 잠깐. 그 얼마 전에 한 몇 월이었더라? 한 1, 2개월 전에 내가 오랜만에 진짜 친구 집에 갔었잖아요. 친구 만나러 나갔잖아요. 거기서 내 친구가 그러는 거야. 어때? 남편이랑 같이 있는 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거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직 신혼이구나.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 5년 사귀고 결혼했는데 뭐 또 결혼 생활은 또 다른가? 이제 시간이 모르지. 우린 아직 3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또 아까 뭐 그 밈처럼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아, 그렇지. 모를 수 있지. 그거는 가봐야 하는 거지. 그러네. 자, 유부남이 말하는 결혼 생활이 힘든 이유. 멍때리지 말고 애들을 보던가 집안일 좀 하라고 함. 근데 이게 끝이야? 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혼자서 멍하니 있지 말고 좀 도와달라. 이제 와이프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지. 아, 나 이제 이해했어. 남자들은 잘 모르거든 집안일을. 근데 이거는 결국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시켜야 돼 구체적으로. 맞아. 저도 구체적으로 시킴 받아서 이제 대충 알아요. 나갈 준비하면 이제 다 이제 해. 근데 그거를 처음에 몰라. 처음에 모르는데 나도 배웠어. 나갈 준비할 때 첫 번째로 뭐하기, 두 번째로 뭐하기, 세 번째로 뭐하기, 우리 딸 뭐 챙겨주기, 이거를 하나하나 알려줬으니까 이거 해 하면 이제 바로 딱딱딱딱딱 해요. 예. 저번에 했잖아 그렇게. 지금 80점까지 올라왔어요. 맞아, 다 해. 그러니까 결국엔 해야 돼. 집안일을 남자가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지. 자기도 해야 돼, 나서서. 근데 이러면 이제 유부남 선배님들이 저런 놈이 유부남들 다 힘들게 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근데 저는 이렇게 가사도 좀 약간 나눠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 근데 대부분은 우리 와이프가 하는데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분리수거 약간 플랜 B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 우리 와이프가 아프거나 우리 와이프가 바쁘거나 하면은 내가 우리 딸 뭐 해줘야 되잖아. 여기가 못 돌면 내가 돌려야 되는데. 맞아. 내가 할 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내가 아예 할 수가 없으면은 와이프가 아픈 상태여서도 막 움직여야 되니까. 맞아. 근데 여기가 아파도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는 거고 건강하면 여기가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백업 플랜이 항상 있어야 된다. 맞아. 백업 플랜이 남편이다. 그렇게 알면 될 것 같아요. 네. 미남제형 포지션. 그게 뭐야? 이게 맞아요. 아. 이 형님. 이분 우차사에도 나왔었네? 개그맨이었어? 아니 어쩐지 바이브가 일반인 바이브가 아니었어 이 사람. 아니 그래서 아 일반인이 어떻게 저렇게 막 연기하고 저렇게 하지 했는데 저기 저거네. 프로야네 프로. 프로네. 남편 집에 빨리 데려오는 법. 네 딸을 인질로 데리고 있다. 늦게 오면 네 딸은 굶는다. 맘대로. 내 마님. 맘대로? 그 내 딸인가? 네 딸이지. 우리 모두의 딸인데 뭐 궁금해봐라 뭐. 남편의 다른 말은? 나 이거 알아. 뭐예요? 서방님. 아. 아 나 순간 놀랐다. 부부 생활은 길고 긴 대화 같은 것이다. 결혼 생활에서는 다른 모든 것은 변화해 가지만 함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은 대화에 속하는 것이다. 대화가 전부예요. 대화가 정말 중요합니다. 대화를 하지 않는 부분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남자의 문제인 게 남자들은 되게 약간 마초 문화 같은 게 있어서 뭐 자기가 힘들거나 슬프거나 뭐 화가 나도 얘기 안 하는 게 되게 어떤 예의고 멋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 얘기해요. 남자들도 이런 감정, 내가 이래서 삐졌다. 맞아. 이랬다, 저랬다.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여자들처럼 막 확 얘기해야 돼. 남자들도 수다를 많이 해야 돼. 그거를 여러분, 대부분의 지금 청자님들이 남성이실 테니까, 그걸 조언해드리고 싶어. 뭐. 미주알, 고주알 자기 여자친구나 그 와이프한테 자기의 뭐 그런 힘든 상황이라던가 뭐. 뭐 또 오늘 있었던 즐거운 일이라던가 이런 거 다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서로. 맞아. 좀 감정을 자꾸 속으로 삭히면 안 돼. 얘기하는 게 맞아. 만약에 뭐 때문에 꿍이 있으면은 나 이것 때문에 꿍 했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남자는 보통 그런 거 얘기 잘 안 하거든. 근데 얘기해도 돼요. 얘기를 해줘야 내 남자친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또 더 많이 알게 될수록 이제 이해도가 높아지니까 서로 잘 맞아 들어가게 되니까요. 여자친구가 안 태어났대. 얼마나 젊은 여자를 사귀려고. 버거킹 먹고 싶다. 이거 뭐야? 이거. 저 뭘 입에 집어넣는 거야? 이거? 뭐?
그걸 왜 넣고 있지? 아, 버거킹 먹고 싶어서. 자기 딸한테 아냐 코스프레. 아, 어떡해. 사실 우리도 이거 하고 싶었는데.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우리도 하자. 좀 더 커야 돼. 근데 지금 너무 쬐꼬맣잖아. 어떡해. 아, 너무 귀엽다. 어, 가능하겠는데? 어, 우리 딸 이제 가능해. 오. 그 저기 좀 싼 걸로 하다가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 저 맞는 가발이 있을까? 아직 머리가 작아서? 찾아봐야지.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떡해. 세상에. 볼봐 볼봐. 아, 너무 예쁘다. 이것도 귀엽다. 롯데리아 맞은편에 부부랑 유모차 안에 안기가 있었는데 부인분이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우신 남편분이 아이를 빤히 보다가 이제 너랑 나랑 둘뿐인 거야 라고 말해주니까 아기가 울음 터뜨린. 남편분이 계속 미안해 미안해 하고 달래준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제 너랑 나랑 둘뿐이야. 살인해 봤냐고. 아빠랑 둘이 있었을 때 별로였었나 보지. 너 납치된 거야. 이제 너랑 나랑 둘뿐인 거야. 신혼부부가 은근히 서로 충격받았던 썰. 결혼하고 제일 신기했던 점. 생활 패턴이 다른 사람과 같이 살게 된다는 건 참 어렵고 재밌는 일인데 와이프 생활 패턴 중에 나름 신선한 충격이었던 게 옷을 새로 사면 세탁 먼저 하고 입는다. 충격이었음. 새 옷을 사면 바로 입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셔츠나 티를 빨아서 다림질하고 입는다고? 나만 충격이었던 건가? 그럼 전혀 새 옷이 아니잖아. 고백하시죠. 이거 제가 썼진 않았는데요. 저랑 같은 분이 계시네요. 제가 결혼하고 놀란 거. 새 옷은 빨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수건은 두 번 쓰면 안 된다. 한 번 쓰고 빨아야 된다. 그리고 잠잘 때 입는 옷,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이 따로 있다. 샤워를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지 않아도 그 세수를 꼭 하루에 두세 번씩 해야 된다. 이제 알고는 있는데 안 해. 웃지도 않고 지금 옆에서 진짜로 경멸하시면 어떡해요. 방송이잖아. 웃어야지. 안 웃으니까 진짠 줄 알잖아. 여러분 진짜입니다. 부부생활 중 용이 못할 때 구원자. 저도 이분 거 많이 보고 따라했어요. 그쵸. 근데 저는 별로 이분 레시피를 안 좋아해서. 지금 백종원 씨 아니 지금 잠깐만요. 그 얘기를 폭탄 발언을 갑자기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아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셔야지. 아니 맛은 있으나 저희 입맛에는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돌려서 말해야지. 그러니까 좀 약간 저희 입맛에 잘 안 맞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 거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요. 의사가 생각하는 결혼해야 하는 이유. 인기 글에 결혼할 이유가 없다는 선생님 글을 보고 나도 예전에 결혼 안 해도 되겠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레지 하는 중에 생각이 바뀌었다. 80 먹은 할아버지가 보호자 없이 혼자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설명도 이해 못하고 수술하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것도 이해 못해서 젊은 보호자 없냐고 하니 자기 혼자라고 그냥 자기한테 설명하라고 했대. 동의서는 그냥 사인만 받고 수술 전 준비 사항들 대충 설명하고 보냈는데 되게 안 돼 보이더라고. 40대 부부였는데 남편이 좀 다쳐서 한쪽 눈 실명할 가능성 높았는데 내가 이런저런 설명을 하니 남편은 그냥 묵묵부답으로 있는데 옆에서 와이프가 울더라. 슬퍼해준 사람이 있다는 게 안정감 같은 게 들 것 같다. 형제자매는 절대 보호자가 될 수 없는데 배우자가 없어서 형제자매가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한두 번 같이 와도 나중엔 다 본인 가정 때문에 환자는 혼자 오거나 안 올 수밖에 없다. 100이면 100 다 그런다. 결혼과 가정의 필요성을 느끼겠다. 언제 결혼하느냐. 그래 이게 결국 아플 때 가족밖에 없거든. 아무튼 여러분 결혼 좋으니까 꼭 하시고 두 번 하시고. 뭐래? 아니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두 번 할 필요 없고요. 두 번은 권장사항. 여러분이 꼭 지금 꼭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더라도 그게 꼭 때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사람이라는 게.
운때가 있는 거고 결혼도 때가 있는 거니까 그게 아직 안 온 거라 안 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다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으면 꼭 하셨으면 좋겠고 애도 꼭 낳으라고 말씀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또 봬요. 또 오겠습니다. 어 이거 이상한데? 뭐야? 하지마! 하지마!